네, 그 다음은 내용인데요.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 표 가지고 당일 투표한 곳 여러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군데 조사한 걸 딱히 이제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일 투표지는 분당 80에서 100매 정도로 분류를 해냈고요. 원래 선관위가 이제 정해놓은 수치는 분당 400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제대로 분류를 못 해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지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투표지도 사실 인쇄가 맞거든요. 당일 투표도 인쇄고 상당히 빳빳한 종이었고요. 사전 투표지도 인쇄에다가 빳빳한 종이었다. 근데 왜 사전 투표지는 더 심하게 분류가 잘안 되었는가? 이걸 실제로 거기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사전 투표지만 계속 이제 걸림 반복이 이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전문업자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용지가 두꺼우면 이제 원래 규격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는 모든 설계가 돼 있는 이 장비가 용지가 조금만 두꺼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규격 용지가 될 때는 그이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주장이 있었을 거 아니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류가 속출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다들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작동이 심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떼우고 넘어가는데, 아까 그 미디어A님이 그 대화 중에 나왔던 그 천대엽 대법관에게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을 어필했던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1조라고 생각하는데 1조에서 분류기가 실제로는 100표 묶음을 집어넣는데 100표 묶음을 100장을 제대로 세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서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100장을 100장으로 세지 못한다.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은 조작이다. 선거 무효다라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뒷장에 보시면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셔도 될것 같은데. 예. 네. 뒷장에 예. 몇 페이지냐면요. 예. 59쪽부터입니다. 59쪽부터요. 예. 자, 59쪽부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투표지는 2번 표만 아니면 1번 표만 고무줄로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100장씩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 한 캐비넷, 그러니까 100장 묶음으로 투표지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한 캐비넷으로 모두 몰려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싹 몰려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이 표는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류 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미분류 그다음에 오작동 표가 아니라 전체 정상적인 표만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탁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100장 묶은 칸으로 다 가야 되는데 1번 표로 다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100장을 집어넣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채한두 번도 되지 않아서 바로 98장을 세어버렸습니다. 100장을 못센 거죠. 그러니까 두 장이 미분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표는 이미 개표할 때 100장 모두 정상적으로 분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장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두 장이 미분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게 무슨 분류기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98장으로 세는 투표지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모두 100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8장이 되느냐? 뒷장을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100장을, 1번 표만 100장을 넣었는데 이렇게 거의 60장, 40장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투표지 분류기가 전혀 분류기로서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100장은 100장이 아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을 대국민을 속였다. 이 사실을 저는 반드시 조세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캐비넷 한 캐비넷에는 100장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60장만 들어올 수 있느냐. 심지어 98장. 98장은 그래도 좀 약과입니다. 심지어 60장으로 보이는 저 투표 이동은 도대체가 뭐냐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 미디어인님이 지적하신 그 핵심적인 상황은 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고 있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이 오작동률이 아주 높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장이 그냥 개함부에서 그리고 개표소에서 새로 세는 게 아니고 100장 묶음을 특정 후보를 묶어가지고 고무밴드로 묶은 것, 한 번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통과한 것을 넣었는데도 60장 대 40장, 98장 대 2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리위원회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로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기계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 기계를 쓰겠느냐? 그것은 바로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도구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미디어이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 조세에 남겨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조세에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항의를 했고 분명히 천대엽 대법관이 실제로 분류기 오작동 현장에 걸어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들었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예 삭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죠. 예, 요 밑에 아래 보시면 노트북에 저 그 메시지를 보시면 3번 적재함에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예. 올려가시죠. 예. 예. 조슈아님 조금만 예예. 예. 예. 여기 보시면 3번 적재함에 100매를 제거해 주세요 돼 있는데 3번 적재함에 100매는 100매가 아니고 60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민에게는 100매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는 60매도 되고 98매도 되는 아주 조작기였다는 사실을 이미 들켰습니다. 들켰으면 조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투표지 분리기는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중요하고 그런데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현장에서의 발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 당사자였던 미디어 A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찾아가서 또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하면 조서에 남겨야 되잖아요. 조서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었냐.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4월 15일에 생성된 것을 없앴습니다. 그때 이동환 변호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러나 검정조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함께 지적하지만 검정조서가 너무나 부정확하고 너무나 선관위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공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조재현 대법관이나 그 대법관 3인이 이런 식으로 검정조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당신들이 앞으로 살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 점을 분명히 또 지적했고 그다음에 조슈아님 앞에 두 장을 더 넘어가 보시죠.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이제 조슈아님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한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다발이 있는데 이게 두 다발이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통과하는 그런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투표지에 넣으면은 순식간에 100장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투표지가 개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이 투표지가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켰는데도 60장, 40장, 98장 두 장에 마구 오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6월 28일 날 투표함을 까고 우리가 본 12만 장은 거의 전부가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위조된 투표지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조슈아님. 네. 그리고 이제 USB를 제출을 했습니다. US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아까 좀 그 전에 페이지였습니다만, USB를 노트북의 거는 삭제하고, 굳이 원본 사본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USB, 노트북에 있는 건 삭제하면서, USB로 복사를 했다. 그리고 그 USB를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출을 했던 USB를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주 저가의 USB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고가의 USB, 이게 이제 외장하던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비싼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각 그 개표장마다 다른 뭐 이런 SSD USB나 여러 가지 다른 걸 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가의 USB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또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같은 건 다 빼놓고 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자료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그거 이제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 자주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기신 케빈 백님이 아까 한 표, 두 표 그렇게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난 것을 두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확인한 점에서 투표지는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정수 또는 자연수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 조작은 소수점 이하까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정수 내지 자연수를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나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의견을 남겨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 조슈아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어용 컴퓨터에 들어있던 원본이 없고 삭제됐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제출했는데 원본과 같은 사본일 수가 없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을 보게 되면 1조 가까이 선거 비용을 쓰면서 저런 이미지 파일 하나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다 삭제를 해버리는 이런 선관위를 보면서요. 저는 뭐 그냥 이것은 그냥 악의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천 연수구에 12만 표 가량이 그냥 그걸 전부 다 인쇄가 새로 쑤셔 박아가지고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쇠가지고 그냥 선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관들이 공모라든지 협력 관계로 가서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게 뭐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자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압수수색하면 서버에 있을 겁니다. 원본 파일들이.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웠다고 거짓말하지만 서버에 자기들이 지웠다고 하는 원본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짜로 조작한 사본 파일도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디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원본을 어떻게 삭제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좀 작정해야지. 내 같은 사람들도 진짜 저 양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따로 변호사님께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좀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들을 포렌식을 해서 살려서 가져와라. 그게 진짜 원본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원본 제출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뭐 검찰이 지금 뭐 손발이 다 묶였다고 하지만 그 의로운 검찰 좀 없냐 이야기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 조의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국가적 대사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훔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대사 하나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그런 소위 기계 있고 결기가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검찰이 없냐. 미디어님 지금 이제 며칠째 대검 앞에서 검찰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일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조혜주 상임위원을 네. 구속 수사라는 거죠. 지금 그 검찰이 수사를 개시만 하면 뭐 일주일이면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선거 범죄가 아마 적어도 15년치가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분열을 해서 검찰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지 절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 한 10년 이상의 어떤 선거 범죄가 모조리 드러나는 이런 아주 그런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범인들이 대법관 그다음에 앞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현행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이 너무나 뻔히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검찰 내부에서 수사할 용기 있는 검사 결국은 용기 있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내부에서 분열, 내부에서 다툼, 이런 것이 생겨야만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이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강제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강제로 자신들이 강제 당하도록 저희는 검찰 앞에서 35일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이님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신을 압박을 해야 되고 정말 뭐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현재 야당의 그런 대권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대권 후보가 되고 물론 당선될 리도 만무합니다. 이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대권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죠. 부당한 압력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힘을 모으는 작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생활인의 개개인들이 힘을 결집해가지고 대권 후보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들은 다 실으셔가지고 국민의 힘에도 그냥 뭡니까 댓글도 달고 지금 이제 뭐 홍준표에도 댓글이 중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이준석이는 오래전에 댓글이 중지됐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기현 씨는 꾸준하게 댓글을 올린데도 그렇게 그냥 차단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기특해요. 예. 내가 그거 바쁜데 내가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인재 씨한테도 올리고 원희룡 씨한테도 올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죠. 이게 남나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죠. 선거를 여러분들 훔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내가 그 바쁜 사람이 콘텐츠 만들어서 그걸 다 붙지. 예?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오늘 여기 저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애국활동이라는 것이 미디어A님처럼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농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또 구독도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망하면 이제 비참해집니다. 당장 뭐가 오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겠죠. 베네수엘과 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가 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야당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가 조인하면은 검찰이 움직이죠. 윤석열 씨 이 방송 좀 보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발생한 4.15 부정선거다 보니까 부정선거의 책임에 면하지는 못해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4.15 총선에 가장 제일 큰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은 이 선거 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전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게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도 화끈해요. 당신 뭡니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쓴소리들이 많았지만 황교안 씨가 직접 났으니까 그래도 뭐 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은 나중에 파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 인생 전부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런 칼럼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다 그 자체 인생 전체를 다 거짓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은 그가 뭐 고관대작이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에 침묵하는 자, 범죄자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